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한 아이가요 도화지에다가 그레이 컬러로 색칠을 쭉 하는 거예요. 다른 것은 그리지 않냐고 몇십 장을 그레이 컬러로 그냥 색칠해버리는 거예요.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된 거예요. 아, 얘가 뭔가 프로블럼이 있구나. 그래서 이 학부모를 오라겠습니다. 상담을 했어요. 그러면서 결론 맺기를 얘는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된다. 정신과 의사한테 보냈어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책상에서 퍼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아이는 그레이 컬러로 수십 장을 색칠을 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춰보니까요, 웬걸이요, 그게 어떤 그림이었느냐면 큰 고래 그림이었습니다. 아이는 큰 고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술 선생님도 그리고 부모님도 일부만을 보면서 한 피스를 바라보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. 제 멘탈리티에 프로블럼이 있구나.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보냈던 거예요. 여러분,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?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요,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성령의 최고의 응답은요, 우리가 기도했을 때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민 1세대들 잘 아시죠? 근데 그들과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. 누굽니까?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. 여러분, 그 이민 1세대와 여호수아 갈렙, 이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?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?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느냐?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